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먼작귀 치이카와 굿즈들 열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쫌쫌따리로 산 굿즈들도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먼작귀 키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치이카와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드디어 이렇게 제가 먼작귀 굿즈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크릿 뭔가 작고 귀여운 키링이라고 랜덤 키링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정품 증지도 붙어있고 키링이랑 제가 사온 굿즈들 한번 하나씩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할 때 먼작귀 친구들이라고 말할 거고 치이카와 가르마 토끼, 랭커상, 해달, 랭커해달, 하늘다람쥐 이런 식으로 말할 거니까 여러분들 국내 정발명으로 말할 거니까 알아서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왜 웃냐고요? 나 조금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렸을지도. 구매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설명란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전부 랜덤으로 판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24개 가져왔는데 전부 랜덤으로 들어있대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끝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마련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빨리 한번 봐야겠죠? 총 12종의 홀로그램 키링, 완전 랜덤이라서 12종 컴플리트 하는 거를 목적으로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쭉 달려보고 제가 풀세트를 만약에 24개 열기 전에 풀세트를 모으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드리는 걸로. 첫 번째,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 둘, 셋. 짜잔! 와! 귀여워!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짜잔!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파랗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떼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별 모양 고리에 치이카와랑 친구들이, 치이카와 가르마 토끼 반만주, 그리고 여기 별까지 알차게 들어있는 게 첫 번째 키링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주 귀엽게 나왔고요. 두께는 두껍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반짝반짝하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일본 정발 치이카와 키링 사려고 하면은 먼작귀 키링값 두 배 줘도 못 사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라이센스로 정발하게 돼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볼까요? 제가 사실 이 광고를 받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이게 핑크색 키링 이슈가 잠깐 있어서 판매 중지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구매하면 전혀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와, 가르마다! 이게 스포츠컷 가르마였나요? 머리 이 모양으로 된 거? 뒤에 스티커 떼면은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귀엽다 근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게 달린 것도 다 다른가 봐요. 와, 가르마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네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하늘다람쥐. 오, 세 글자로 부르면 편하겠지만 저도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다람쥐라고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더 달려있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차달까? 키링 하나가 작은 키링이지만 3,000원짜리지만 나 좀 봐 하고 써졌네요. 하늘다람쥐 나왔고 네 번째, 와, 이거 이 장면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짜잔, 제가 가차로도 있죠. 짠, 진짜 완전 똑같이 나왔죠. 제가 이 가차 반다이 비넷 가차인데 엄청 좋아하는 가차인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고마워라고 써져 있네요. 먼작귀 만화에서 예쁜 장면들 이렇게 골라다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작게 달린 거는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이 미니 형태의 아크릴은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이게 아크릴이 근데 약간 레진 부어놓은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부드럽게 깎여 있거든요. 다이컷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잘려있어요. 지금 4개째 열었고 5번째, 하나 둘 셋. 아! 벌써 중복구 안 되는데. 오늘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 다
다섯 번째에서 중복이 나와버렸고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둘 셋 짠 와 치카와 메론빵 치카와 같은데 짜잔 이렇게 메론빵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치카와입니다. 이런 느낌. 안녕 좋은 아침 써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와 치카와 이 웃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 키링 옆에 커피도 한 잔 있네요. 치카와가 저는 이제 우사기 파긴 한데 치카와가 보면 볼수록 또 귀여운 것 같아요. 표정도 귀엽고 하는 짓거리도 너무 착하고 귀여워요. 12개가 빨리 나와서 여러분 하나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랭커사 이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짠 랭커상 키링 펄럭 망토 펄럭거리는 게 랭커상의 그 특징이죠. 짜잔 이렇게 상위 랭커 해달 나왔습니다. 랭커상은 이렇게 이 얼굴 작게 들어있는 게 참 귀엽다 진짜. 아 이렇게 키링으로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마음에 드네요. 키링 달 가방을 더 많이 사는 걸로 합시다. 주말에는 그래도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요. 다음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와 짠 치카와 이거 푸딩이죠? 2화였나? 애니메이션 2화에 나왔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책에서는 엄청 일찍 나오거든요. 이 푸딩 먹는 장면 이렇게 쭉 냠냠하고 너무 귀엽다. 이모티콘으로도 있죠? 어? 아 다르네. 여기는 이렇게 푸딩이 들어있네요. 오 아 저는 캐릭터별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르네. 키링마다 이런 디테일이 다르네요. 좋은걸? 맞아 열어봅시다. 지금까지는 한 개 중복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짜따 두 번째 중복 나왔습니다. 난다 모 아사카토 다음 거 열어봅시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1 2 3 4 5 6 7 8 9 열 번째군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아 뭐야 이것도 중복이잖아. 중복 벌써 중복만 뽑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다음 거 빨리 갑시다. 다음 거 하나 둘 셋 짠 이거 싫어. 계속 중복을 뽑고 있는 연박사. 나 이거 구독자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짜잔 아 밥만주상 밥만주가 나왔습니다. 짠 이렇게 핫 하고 있네요. 핫 이거 마시고 있는 건 왠지 그 발포 맥주 아니면 아사히 드라이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아! 와 완전 귀여운 걸로 들어있어 이 작은 키링도. 짠 이렇게 밥만주까지 나왔습니다. 핫 하고 표정 이 표정이 전매특허 표정이죠. 지금 근데 열받는 게 내 최애 우사기가 안 나오네. 아! 내 최애 토끼가 안 나오네.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 단체샷에 조금 나온 거 말고는 없네요. 빨리 나와줘 토끼. 하나 둘 셋 아 중복. 이게 12개가 진짜 모으기 어렵구나. 저는 24개라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 둘 셋 아 나왔다. 토끼 제가 사랑하는 저의 최애 토끼. 입에 왜 안 익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다들. 짠 이렇게 열매 먹는 모습. 아 근데 이것도 제가 가차로 있어요. 짠 이렇게 이거 똑같이 이 가차로 나온 게 두 개나 이렇게 들어있네. 이 장면이 너무 귀엽다. 토끼는 뭘 해도 귀여워. 눈썹도 귀엽고 이렇게 뽀짝하게 작은 키링까지 함께 봤고요. 세 종류 남았네요. 세 종류 올크를 위해서 하나 둘 셋 아 다 뜯겼는데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풀세트 하나 정도는 챙겨주실 법한데 매정하게 랜덤으로 시크릿 이름값 하네. 하나 둘 셋! 와! 짜잔! 토끼다! 제가 약간 버퍼링 걸려도 이해해 주시고 짠! 이렇게 방방 뛰는 모습에 토끼가 이렇게 홀로그램 키링으로 끝났다! 하고 야하!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진짜. 이 키링 진짜 마음에 든다. 정말 일단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한데 키링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갖출 거 다 갖춰 있어요. 이 명장면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두 개 남았네. 두 개
올클 가보자고. 하나 둘 셋. 아 방금 나왔는데 데자뷰. 가슴이 아픈데. 중복 안 뽑고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자 하나 둘 셋. 짜잔. 오 처음 나온 거다. 점술사 치이카와. 짜잔. 이런 점술사 치이카와 포셰트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너무 귀엽다. 이 앞에 이 친구는 뭐야. 무냐무냐 써져있고 여기는 치이카와 얼굴이 들어있네요. 11개 모았으니까 지금 근데 4팩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올클 가능하겠지? 제발. 하나 둘 셋. 짠. 랭커상. 이게 근데 세트로 두 세트를 주셨을까? 근데 이렇게나 못 뽑는다고? 자, 중복으로 풀세트 만들겠는데? 이 운 무엇? 하나 둘 셋. 짠. 와 완성. 완성했어요. 드디어 컴플리트 했습니다. 짠. 이렇게 마지막은 가르마랑 치이카와가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의 키링이고 이 미니 참은 이렇게 사스마타 창이 토벌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두 개 겨우 두 개 남겼네요. 와 똥손 인정. 우리 이렇게 키링 12개 풀세트 완성했습니다. 와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기 링크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개봉된 키링들은 몇 개 제가 들고 다니다가 어디 혹시 저 어딘가에서 저를 만나거나 홍대라던가 뭐 용산 뭐 신도림 이런 데서 저 만나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굿즈도 마저 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제가 준비한 굿즈들도 좀 있는데 이거 언제 열어볼까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같이 열어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거 치이카와 스티커 실 2탄이거든요. 이거 아마 껌 들고 이런 스티커 들었을 텐데 한번 열어봅시다. 둘, 셋. 짜잔. 껌 들어있고 이거 뭐야? 나니 하고 있는 건가? 이야 하는 거 같은데. 아 간지럼 피우고 있나? 그죠? 하치와레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 왜 하치와레로 바뀌었냐고요? 이것은 어른의 사정이 아니라서.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짜잔. 와 우리 귀여운 모몽가라고 써졌네. 어라 왜 모몽가라고 써졌지? 하늘다란 쥐인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뿌이 하고 있네요. 자기가 귀여운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스티커를 최근에 샀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다이컷 스티커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에 두 개인가 들었을 거고 네 개 들었나? 전체 64종이래요.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자. 아,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포장이 돼 있구나. 와, 하츠와레.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진짜 귀엽다. 와, 그리고 스티커가 되게 크고 예쁜데? 와, 이렇게 박스인지 카트 안에 들어있는 치이카와. 그리고. 아 이번에 풀뽑기 자격증 꼭 따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치이카와랑 후리만주상 카레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나왔고요. 이거 스티커 진짜 예쁘다. 그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투명 비슷한 케이스를 쓰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나오면은 거기다 넣어서 사용하려고 이 스티커들 넣어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짠. 와 하치와레. 지금은 저 일본 출장 갔을 때 산 딸기 스티커 넣어가지고 핸드폰 쓰고 있는데 케이스에 넣어서 짠 이렇게 하치와레. 이것도 하치와레. 어 뭐야 하치 특집이야? 표정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마지막은 와 약간 이 표정이 나는 왜 이렇게 힐링인지 모르겠어. 이 치이카와는 이 표정이 진짜 힐링이야. 근데 여기 키링의 이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이게 약간 안심했을 때 그 표정이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고 캐릭터가 너무 단순한데 이 표정에서 뭔가가 많이 드러나는 게 이 작가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음은 이거 엔스카이 스냅마이드 카드 열어볼게요. 이제야 열어보게 되네요. 히로아카 스냅마이드는 안 샀었는데 이 치이카와 카드는 살 수밖에 없었어. 이 장면들이 다 너무 귀엽더라고. 제가 스냅마이드 깡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열더라고. 스냅마인드 처음 만져봅니다. 근데 되게 두껍다, 카드가. 하나, 둘, 셋. 짠! 허! 이거 표지에 있던 우사기다. 표지에 있던 토끼 이렇게 나와줬고, 이야! 하고 타고 있는 건가요? 그죠? 덩쿨 타고 있고, 여기 하늘 다람쥐가 야! 하고 있네요. 귀여워. 하나, 둘, 셋. 어! 하늘 다람쥐.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바로 말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일본어 끈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 둘, 셋. 짜잔. 치이카와. 이야, 이야. 5급 따서 뭔가 선물 주고, 뭐 토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고. 만화에 장면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제 내공이 아직 모자랄지도. 얼른 치이카와 먼잡기 3권 정발하길 바래. 자, 하나, 둘, 셋. 짜잔. 와, 레몬인가? 팍 짜가지고 눈에 이렇게 팍 묻히는. 너무 토끼 같은, 토끼다운 장면. 두 번째는, 짠. 홈 레어 리본이라고 써진 건가? 제가 생각보다 장면들을 다 기억을 할줄 알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럴 수가. 세 번째는, 짠. 시계? 아, 이거 그, 타임 루프 그 에피소드인가? 국내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스냅마이드에서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군요. 그, 원작 기반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애니에선 여기 나오려면 멀었거든요. 하나, 둘, 셋. 짠. 귀엽다고 해달라고 떼쓰는 뭐뭔가. 하늘 다람쥐. 하나, 둘, 셋. 짠. 아, 이거 일러스트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구당하는 이 장면도 이런 그 동세라던가 치이카와가 이렇게 자빠져서 이 구도 이런 것들이 진짜 입덕하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어? 우리 여기 먼잡귀 키링에 있는 장면이랑 같네요. 딱 맞춰서 어떻게 잘 나왔어. 나의 광고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무냐무냐 써졌는데 여기도 무냐무냐라고 써졌네요. 그리고 네 번째 스냅마이드 까보겠습니다. 전체 48종이고 한 팩에 3개 들어있어요. 여기 전체 라인업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끼 있는 거 위주로 가지고 싶고,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빨개진 토끼. 토벌하러 날아가는 이 장면도 괜찮고. 풍뎅이가 있네. 풍뎅이 피해줬으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걸. 아, 그리고 여기 부끄러워하는 치이카와도 있네요. 이거 갖고 싶은데. 노리는 거랑 싫은 게 생겼으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짠. 무서운 얘기 할 때, 코와이 무섭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노래 잘 부른다고 이 라코 해달 랭커상이 치이카와한테 더 불러달라고 하니까 혼자 막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러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양파팟 하고 부르던 걸 이렇게 점점점 해가면서 이렇게 얼굴 빨개져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완전 아이야. MBTI 아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이 장면은 뭘까? 뭐 하던 장면일까? 스냅마이드 마지막이네요. 하나, 둘, 셋. 오, 짠. 제가 가지고 싶던 거. 이거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뻘개져가지고 그 지팡이 계속 잘못 휘두르다가 이렇게 목소리도 완전 변해요. 아, 여기 보면 하치와레는 이렇게 귀가 하나로 합쳐져서 뿔로 변해버렸고, 뿔하치가 됐고, 치이카와가 이거 보고 이 지팡이 뽀각하고 부러뜨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최근에 나왔고요. 귀여워요. 저 인형도 인기가 많던데. 자, 다음. 하나, 둘, 셋. 짠. 아리지코쿠라고 써졌네. 이거 최근에 아크릴 키링가차로 나왔던 거 같은데, 모래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와, 귀여워. 여기 고블린도 너무 귀엽죠?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사악한 녀석이고, 죄수복 입고 끌려가서 잡아먹기 직전인데 오데씨가, 요 한눈 달린 괴물씨가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냅마이드까지도 함께 봤고, 남은 게 여기 쿠나츠랑
치이카와 산리오 콜라보 키링 이것도 산지가 꽤 됐는데 이런 때를 위해서 제가 남겨놨습니다. 쿠나츠 먼저 열어볼게요. 쿠나츠는 우사기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열어봅시다. 쿠나츠 제 돈 주고 사는 거 처음인 듯. 치이카와 나와서 한번 사봤고. 아, 뭐가 빠져있는데? 하나 둘 셋. 아, 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노코가 나왔습니다. 아노코 11번 아노코. 전혀 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아, 뒤에 이렇게 꼬리도 그려져 있네요. 국내 이런 오뚜기는 겉에 플라스틱 비닐로 싸져 있는데 이 쿠나츠 근본 쿠나츠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아예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서버리는 아노코 나왔고.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은 산리오 치이카와 키링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 일러스트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치와레 마이멜로디 폼폼프린 우사기. 와, 이거 귀여워. 우사기 시나모로? 이것도 귀엽다. 이 대관람차도 귀여운가? 옆에 보면 키티랑 하치와레 시나모롤 치이카와 폼폼프린 치이카와. 와,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쿠로미 모몽가. 저 폼폼프린 치이카와랑 폼폼프린 우사기, 우사기 시나모롤 나왔으면 좋겠어. 어, 좋아. 이게 또 메인 아트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산리오 치이카와 콜라보 상품 제가 산리오 서버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샀거든요.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거밖에, 이거 국내에 들어온 데 한 군데 발견해서 이거밖에 못 샀는데 제발 제가 원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짜잔. 이건 산리오 기능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산리오 친구들과 랭커상 반만주 이렇게 들어있는 키링이 나왔습니다. 키링 소개는 더 하지 않을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자, 그러면 금방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뭔가 작고 귀여운 키링 함께 열어보고 다른 치이카와 굿즈까지 이것저것 봤는데 역시 치이카와 두미의 귀여움 미쳤고 오늘 같이 열어본 것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풀세트를 좀 늦게 만들어서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적어진 게 아쉽지만 중복으로 나온 거는 뭐 제가 따로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고. 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나눠드릴 수 있게 이거 6개씩 총 4분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4분한테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실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댓글 이벤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